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사회를 맡은 이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역시 자리가 뜨겁습니다. 김정석 가수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8년 동안을 같이 음악 치료 파트너로서의 지켜본 그 내면의 따뜻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봉사를 나서서 하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이럴 때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국민들에게 좀 판단을 할게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벤투 회장님 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고 나서 네비님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 회장님, 이종남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무회장 이종남 회장입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가수 김정석 밴드 정사모 회원들분들 귀한 그룹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정석 가수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김정석 가수의 앞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힘과 용기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힘과 용기를 실어서 김정석 가수가 트로트계 왕자에 오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힘 실어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저또 넉넉한 마음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 김정석 가수님께서 양산에 빛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네비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동현 시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안녕, 고은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정석자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신 농협도 지점장님, 어국농 지점장님 오셨습니다. 네,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 또 시장님께서 축하 말씀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또 격려 말씀, 축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우리 시장님 축하해 주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석 가수를 아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모임 정사모 이런 모임이 있는 줄을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초청을 이렇게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가수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도 아직까지 흙속에 있는 진주처럼 그리고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아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까지에는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어떤 지원과 후원이 특별하게 없었던 탓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정석 가수를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노래의 이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높게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까지는 대기만성이라고나 해야 될까 아마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런 여러 후원들이 더 바탕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더 빛이 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양산에서 노래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노래도 많이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해주시고 양산아리랑이라든지 또 위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국민의힘에서 들어갔는데 아주 호소력 있는 이런 노래라든지 정책인 이런 부분을 하여튼 저도 매료될 정도로 해가지고 대단히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양산에서 조차도 많이 알려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보수그룹까지의 이런 것 가치를 바라기까지는 솔직히 정상호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아무튼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하여튼 저도 앞으로 우리 김정석 가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높여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수훈의 나이에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거의 같은 인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현철 가수라든지 거의 일단 타 가수들이 아주 뭐 대기만성으로서도 이렇게 크면서 국민 가수로까지 커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또 우리 양산이 나온 우리 김정석 가수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양산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로까지 클 수 있도록 하여튼 그날까지 같이 우리 관심을 함께 이렇게 가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정사모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또 CS도 시민들에게 잘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메디아로서 역할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석 가수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거 아시잖아요. 전 양산할이라니 발붙이고 양산을 홍보하는데 대표적인 김정석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모실 때는 우리 정재화 부모님께서 격려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보니까 정말 이 뭐 조명도 돌아오고 정말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다들 또 표정도 밝고 정말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김정석 아마 가수 정사모 아마 그 모임을 이 발대식을 갖는 발대식을 우리 또 시장님과 또 이래 예빈과 정상호 회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아까 인사한도 이종남 부회장님 정말 이종남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 인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훌륭하게 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희생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우뚝하게 설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6월은 또 호국의 날이면서 이 산과 데려가 보면은 전부 다 파랗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마 크르바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 크르바에는 아마 그쪽에 가면은 다들 레이 크르바 아마 행운이라고 네이크바에다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모퉁도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이크바는 뭔가 아십니까? 세이크바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소중한 행복을 무시해버리고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작은 행복이 아마 이빨이 차면은 행운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든 그 작은 행복, 작은 행복과 작은 관심, 여러분들이 어떻든 배려가 그 우리 김정석 가수가 바로 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오늘 이 자리는 나중에 시장님 와주는데 아까 시장님 인사 말에 CS가 홍보를 좀 하고 이제 배려를 하겠다 했는데 시장님 사병 문화재 행사나 각종 행사 때 외부의 출연자도 오지만 우리 김정석 가수도 이렇게 꼭 그 명단을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석 가수의 노래 들어보면 뭔가 구수하고 정말 마음에 닿는 소리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앞으로 분발하시고 아까 이종남 회장 말씀대로 왕자에 오를 그날까지
재선의 노래를 다하시기 바라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도시옵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못할 일이 없겠고요. 성공 못하실 게 없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일권 전 의장님 잠깐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일권 회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만드시네. 오늘 이만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석 가수님 최고의 매니저들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신장님도 해주신다고 하고 의원님도 해주신다고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박수 치시면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타가 되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좀 걱정됩니다. 되고 나서 내려다볼까 싶습니다. 함께 쳐다보는 그 인생 사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김정석 가수님 시합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비록 음악은 다 모르고 노래는 다 몰라도 나오는 곡에 맞춰서 어깨와 다리는 흔들 줄 아는 그런 기가 있는 분들로만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동참하셨습니다. 오늘 하늘하고 멋진 밤 되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석 가수님의 앞으로의 큰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신앙님, 우리 장자님, 여러분 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석 가수님 약속 하나 하십시오. 다음에 성공하시면 외면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 그 나머지 네, 양산 시민들, 네, 꼭 믿습니다. 네,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내빈 소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제 예술단 단장님이신 우리 이세주 단장님 오셨습니다. 자, 지역 가수 작곡가이시고 CEO이신 우리 이스태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양산 아이랑 작곡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은 우리 의장님도 예, 이렇게 전관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 윤정석 국회의원님도 잠시 후면 오신다는 말씀을 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정말 김정석 가수님에게 큰 힘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셨죠? 네, 선재스님. 선재스님, 네.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고흥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먼 걸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려스님 알겠습니다. 네. 아, 오려스님, 예, 아우, 네. 제가 지금 고생합니다. 세스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님. 네, 여담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우리 이문진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정사호를 이렇게 만들고 정사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을 만드신 이종남 회장님 잠시 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석회의자 하시는 박광수님 모실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 남경 임씨, 네, 남경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호 이나연님, 네, 그리고 장훈, 김민지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장훈님, 장훈 부회장님,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김민지 부회장님은 저 뒤에서 제가 볼 때는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이렇게 손을 접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에게서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는 마쳤고요. 잠시 우리 김정석님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하시고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잠시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좀 지루하지 않게 이분이 뭘 하고 살았을까?
하실까요?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수 김정성님은 어려서부터 유학파였어요. 그래서 마산에 경남대학을 졸업하시고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언론사 일을 하시다가 20여 년 동안 언론으로서의 굉장히 성실한 활동을 하시다가 양산시청 출입기자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양문화재인포 다양한 지역 행사에 초청되어서 공연을 했으며 특히 MBC, KBS, KM 헬로 방송, INET 방송에 통해서 모든 출연을 다 해가지고 본인을 알리는 데 굉장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TV만 키면은 김정석 가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역 예술 단체 소속되어서 열심히 활동해 오시다가 작곡가인 이수태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양산 아리랑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양산 아리랑 한 번 정도는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산 행사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양산 아리랑은 굉장히 흥겹게 흘러나왔고 그 양산 아리랑의 그 노래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쉽고 또 기억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김정석님 일찍 이집 CD 이렇게 이게 나중에 구입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정석 가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또 굉장히 유명한 가수 있죠. 네, 설도 한설과 함께 어깨를 나가냐 하면서 기자협회가 주재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서